네, 오늘 뉴스인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또 5월이 됐습니다. 네. 반이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5월 하면은 또 증시의 여러 가지 격언들이 나오기도 하잖아요. 네. 이제 5월에 앞서서 4월부터 먼저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오늘 5월 첫 거래일 이제 맞이를 하셨을 텐데, 예. 4월 시작을 뭐 정리는 딱 한마디입니다. 잔인했다. 그야말로. 힘들었다. 예, 예.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달 동안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상장사의 시가총액 역시 8조 달러가 증발해버리는 한 달 동안의 기간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8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1,104조 원 규모거든요. 꽤 크고 이 규모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면 2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근데 2년 1개월 전으로 가면은 이 코로나19 확산됐던 그 시점이거든요. 2020년 3월. 그러니까 지금 많이 감소했구나. 이건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왜 이렇게 됐냐? 가장 큰 이유를 꼽으면 미국 쪽 긴축 움직임 이걸 좀 들을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 쪽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대의 경제 도시 상하이가 또 막힌 흐름도 있었고 공급망 대란 뭐는 이슈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줄어든 시가총액 비중이 제일 큰 나라로 꼽혔고 미국은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중국 제외하고 그러니까 비중 말고는 금액으로는 가장 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전 세계 시총 그러니까 한 달 만에 40% 최대 뭐 60%까지 날아갔다라는 소리가 여기서 미국 쪽에서 나타나고 있으니까 꽤 많이 증발된 셈이다. 이렇게 좀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4월 금융시장 우리 쪽으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일단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는 민감하긴 한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예민함은 좀 덜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제 급등했고 달러 강세 이것 때문에 우리 시장이 참 힘들었던 건 외국인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 4월만 하더라도 코스피에서만 5조 가까이 순매도 흐름이 나타났었다. 그리고 대형주 중심으로 힘들었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1분기 기업 실적 그래도 양호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아쉽게 마지막 거래일은 2700선을 이탈해 마감됐다. 예.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고요. 주식시장 이외의 금융시장을 말씀드리면 채권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에 따라서 좋지 않았고요. 그리고 원자재 시장은 뭐 유가 변동성이 컸긴 했는데 워낙 주요 상품 가격들 왔다 갔다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예. 이거에 비교해서는 좀 완화가 됐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외환시장은 달러가 월간 수익률이 4% 이상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식, 채권, 외환시장 전반적으로 흔들렸다라는 부분과 더불어서 결국 전체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악화됐던 한 달, 잔인했던 한 달을 보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지독했던 시장이다. 5월만큼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실 것 같은데 사실 오늘장도 낙폭은 많이 줄여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약보합권 흐름을 양시장 모두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5월이 시작됐는데 그럼 주요 증권사들이 5월 달에 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셀 인 메이, 뭐 5월에 팔아라, 이거 증시 격언. 이게 맞습니다. 누차 이렇게 반복되니까 이것도 하나의 이제 격언이 되지 않았나 그러고 5월 시작 부터 약간 좀 삐그덕하는 그런 신호들이 전반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들어맞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네. 예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지수 하단입니다. 2500대 후반에서 2600선 초반까지 좀 바라보는 흐름들이었고 저희가 표를 준비했습니다. 뭐 KB증권, 뭐 메리츠증권 여러 가지 증권사의 그 뷰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보시면 이제 쭉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대내외 투자 여건이 이걸 보면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를 또 증빙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고 또 미국의 중앙은행 그 3일과 4일 FOMC 열잖아요. 예. 예, 한 50BP 좀 빅스텝을 올릴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과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현재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월은 역시 4월보다 이 변동성이 아무래도 작아지더라도 역시나 좀 안심하기는 어렵지 않냐. 예, 이런 또 분석이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계속해서 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게 저희도 마음이 참 그렇습니다만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보면 가장 많이 빠진 쪽을 보자면 성장주 쪽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뭐 금리 인상이다 보니까 더욱더 이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어제도 아마존의 실적도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고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미국 시장의 흐름들이 우리나라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성장주와 주가 흐름들의 전망도 좀 짚어볼까요? 네. 미국만 보더라도 올해 들어서 참 타격이 좀 심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구글, 페북 등등등 이름만 들어도 괜찮았던 참 종목들이었는데 세월이요. 뭐 이런 느낌이 드실 것 같은데요. 월가에서 그래서 애플은 안전 자산이다 이런 얘기가 사실 한때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휘둘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좀 배신을 한 듯한 느낌을 받으실 것 같고 약간 우리나라로 보면 삼성전자가 개인들을 좀 약간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주가로서는 배신을 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그렇죠. 나오잖아요. 예. 아직도 6만전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참 안 가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어찌됐건 중요한 부분은 반도체 업황이 흔들리고 있는데 2분기까지 좀 불안하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고 있고 LG전자 역시 같은 맥락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물류 이슈도 뭐 지속이 되고 있고 공급망 대란 이슈도 좀 지속되는 상황이고 인플레 우려에 환율 변동 까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는 듯한 흐름들이고요. 국내 성장주의 몰락은 사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닌 게 네이버와 카카오의 몰락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던 기사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그 시총 합산을 보면은 거의 25조 원 넘게 증발을 했다. 뭐 52조 신저가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뉴스에서 들으셨을 법한데 1분기부터 성장이 둔화되는 흐름들을 또 성적표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성장주라는 게 사실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 꿈을 먹고 사는 주식이다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금리가 낮으면 뭐 투자 환경 좋아서 좋긴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박, 금리 상승세 말씀드렸다시피 주가는 높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매력은 좀 반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에서 바라보는 이들의 목표 주가도 좀 나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그 주가 회복이 아주 가파르게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물음표다. 여전히 좀 시간이 필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5월 시장 초입 구간부터 증권사에서는 전망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뭐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 보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엊그제 같은데요. 네. 어느덧 시장에서는. 뭐를 골라야 될까? 뭐 그 둘 중에 하나만 골라도 갈 것이다. 뭐 그런 때가 있었죠, 한때. 맞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장에서도 카카오, 네이버 같은 게 2%대 낙폭을 또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인데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환경이 변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이제 대내외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거기에 고물가, 뭐 고유가, 고환율 이런 부분이 결국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런 경계감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좀 시장 여전히 좀 불안한 상황이죠. 네, 그나마 잘 나갔던 기업은 반도체 기업인데 반도체 기업마저 휘청이다 보니까 뭐 다른 건 말 안 해도 된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도 문제지만 수요가 둔화되면 실적이 성장하더라도 브레이크를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렇고 현대차와 LG도 같은 맥락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경영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 플랜 B까지 가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뭐 중소기업은 언제 쓰러져도 이상한 게 아니다라는 소리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처럼 한국 기업들이 이제 퍼펙트 스톰, 한꺼번에 악재가 몰려오는 그래서 쓰러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인데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한국 경제가 3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앞으로의 전망도 그닥 밝지는 않다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1분기 원자재 값이 많이 상승했잖아요. 어느 정도 부담을 좀 인내를 하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현재 토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정부가 뭐 물가도 잡고 기업의 리스크도 잡아주고 기업이 투자를 좀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유발 요인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있어도 이 각각 하나의 이슈 너무나 덩치 큰 이슈들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해결하기는 사실상 어느 정부가 와도 쉽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경제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4월 무역 수지 적자폭이 커졌는데 상반기 내내 지속될 것이다 라고 하니 하반기도 완전히 좋아지지는 않겠죠. 예, 드라마틱하게 이런 부분이 좀 악재로 거론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뭐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메커니즘이 결국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이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선방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짤 수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5월 증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키움 증권에서는 5월 딱 세 가지를 잘 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첫 번째 FOMC 회의입니다. 이게 3일과 4일 현지 시간에 열리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휴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 FOMC를 어떻게 소화하는지 보고 우리 증시가 좀 출발할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안도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예. 정확히 통화 정책에 대한 경로를 분명히 밝힌다면 불확실성이 걷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괜찮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두 번째는 물가인데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가 8% 이상을 지금 웃돌고 있는 상황인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플러스가 날 거지만 전 분기를 대비해서는 그 상승률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예. 있다라는 건 이게 피크아웃이 됐다라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안도감이 나올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국입니다. 5월 중순 되면 선별적으로 그 봉쇄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워낙 여러 가지 실물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재정 정책, 통화 정책 쓸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요소 이게 좀 분명해지면은 증시는 반등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요건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저점에서 얼마나 반등 했는지 그런 종목의 추이 잘 봐라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 시장에서도 여전히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다. 그래서 예. 1분기 깜짝 실적을 낸 종목들이 5월 시장에서 단기 투자 전략의 핵심 멤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투시 완전히 바꿔놓은 뭐 현대차나 예. 예, 뭐 실적 발표난 이후에 수급이 개선됐다. 아무래도 퍼시픽 등등등 이런 요소 있으니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팬데믹 이런 부분이 완화되면서 소비 심리 개선돼서 실적 좋아질 수 있는 유통주나 금리 인상의 수혜주, 이 은행주도 괜찮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업종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가격으로 전가시킬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리고 시장 지배력 있는 업종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정유 이런 부분도 있었고 방어주 섹터도 보셔야 된대요. 대표적으로 뭐 내수 방어주인데 소프트웨어, 통신 대표적으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바이오 등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순환매하고 뭐 테마주하고 막 섞여서 가는 장이다라고 예. 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환매 들어가는 그런 부분도 잘 점검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네, 뭐 급변하는 상황 속이다 보니까 좀 단기적인 투자 전략으로 좀 정략을 드려봤고요. 어쨌든 저희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는 게 5월 5일쯤인데 우리나라는 또 휴장을 하는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5월 6일쯤에 저희가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5월 주식 팔아라라는 격언이 올해도 통할까 이런 얘기를 나눠봤는데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